언젠간 슈퍼개미!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. 되게 안 느껴져? 우주의 기운? 아니 왜 우주의 기운이 안 느껴지지? 지금 금리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. 이겨서 또 인하했어. 우주의 기운 막 느껴지지 않아? 누가 그러더라. 멸망의 기운이 느껴진다. 아니 금리가 없는데 어떻게 멸망의 기운이 느껴져. 그건 아니지. 그 산술적으로 그런 거야. 이게 사고가 사람들이 느낌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멸망의 기운이 느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? 그러면 대답을 못해.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막 느껴진다니까?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래. 근데 나는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. 금리가 낮잖아. 막 이번에 이마트 1조 세일 앤 리스 앤 세일 그거 있잖아 그거 팔고 그거 내가 거기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거야. 아파트 내가 아파트 주인인데 아파트 자기한테 팔어. 그리고 자기한테 월세 내는 거야. 너무 쉽지. 그걸 이마트가 한 거야. 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. 다른 방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장님 만나면 얘기하는 걸로. 이거 회장님 전화번호 좀 다 좀 적어줘. 회장님 직접 전화해서 아 회장님 아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, 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밑에 또 똑똑한 애들이 좋은 얘기. 아 근데 오늘 또 이마트 얘기할 뻔했다. 이마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다 씨. 이쯤에서 이마트 얘기하지 말고 리스 앤 세일즈 그거 얘기하자. 1조가 들어왔잖아. 근데 금세 들어왔어. 그 얘기 뭐 근데 딱 여기 딱 보면은 뭐 이게 다 유추가 되지 않아? 타라락 우주의 기운이 막 느껴지지 않아? 야, 그 1조를 그럼 어디서 땡겨와 돈을? 그냥 어떤 아직 부자 아저씨가 아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파시죠. 그렇게 하겠어? 아니야.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살려는 측이 있잖아. 선순위채를 발행을 해.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야. 그 1조를 모아. 갖다 사는 거야. 이해되지? 근데 이렇게 빨리 됐다는 건 뭐야?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야. 그치. 오버부킹 된 거야. 몰린 거야. 그러면 그 선순위채 대략 얼마 찍었겠어? 이자 세게 줬을까? 3%쯤이야. 3%쯤. 3%인데도 막 사람들 엄청 몰린 거야. 내 예상이 맞을 거야. 그렇다니까? 그 얘기 뭐야? 이번에 롯데리츠 딱 보면 수익률 딱 나오잖아. 금리 떨어졌잖아. 지금 아파트값 막 오르고 하는 거에 이유가 있잖아.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이 개호황이야 지금. 중국도 괜찮아. 중국에 막 제약주들 막 신고가 나왔단 말이야. 미국은 그냥 막 다 신고가야. 내가 환이 떨어져가지고 좀 사거든? 어제보다 오늘 더 비싸게 사고 있어. 그럼 내일 아마 더 비싸게 살 거야. 우리만 왜 이래. 우리는 재앙 맞았잖아.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야 돼. 우리는 재앙 맞아서 이렇게 주식은 그래. 그럼 사람들 투자하고 주식 빼면 부동산이잖아. 부동산 이제 안 나와. 지금 강남 아파트 새 아파트 사는 거는 호구 중에 호구야. 그거는 완전 호구야. 계산 더 쎄 뺄쎄 해보면 된단 말이야. 내가 어제 롯데리 6,000원에는 그냥 가. 아침에 오버슈팅 나더라고. 막 줄였지. 이 꿀 아니냐? 꿀 아니. 근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7,000원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. 언제 가느냐 그런 거지. 왜냐? 알지? 내가 얘기했지. 이자 때문에 그런 거야. 이거는 리츠는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니까. 근데 안 느껴져? 느껴져. 설명 좀 해줘. 그 우주의 기운 좀 이제. 자기가 말한 거 들으니까 느꼈어. 아 들으니까 이해되지. 자기 꼭 내가 영화에서 저 새끼야 범인이야 그러면 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그런 느낌이지 딱 지금. 지금 은행에 두면은 죽는 거란 말이야. 그런데도 막 누워있잖아. 우리나라 주식도 누워있잖아. 영원한 재앙이 있어 없어? 없어. 그런 건 없어. 지금 가는 데들은 잘 가. 지금 보면 치고받고 지금 막 쏠려서 그렇지. 지금 봐. HDSD HDS HSD냐? 어. DSH 오늘 종가 신고가야. 회사 조금만 괜찮아지면 잘 간단 말이야 지금. 잘 가는 것들 지금 막 장 간다니까. 이제 내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중소형주 중에서 그냥 막 자산 가치만 있는 것들에는 돈 들어오기 어려워. 세금 문제도 있고. 왜냐면 자산가들이 막 돈을 써야 되거든. 내년 되고 그러면 성장 좀 나오는 회사들한테 돈 쏠린다. 그래서 막 오버슈팅 나는 종목이 나온다니까. 느껴지지. 원래 주식이 빨라. 부동산보다 주식이 빠른 거야. 사실은 우리는 지금 건설주도 날아가야 돼. 왜 그러냐면 주택가격이 오르잖아? 그럼 뭐야?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야? 좋은 거지. 좋지. 빨리 팔아야지.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사 안 사? 안 사지.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야?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. 오르는 추세가 나면은. 그러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막 번단 말이야. 그러면은 순이익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오를 거 아니야. 회사가 좋아지면 올라갈 거 아니야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지. 집값은 오르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. 손발이 묶였어.
은행도 지금 역사상 막 최저 밸류인데도 주가가 안 가잖아.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스마트한 거야. 스마트 머니들 아는 거지. 여기 투자하는 형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. 아, 나중에 안 좋아질 건 알아. 근데 지금 돈을 엄청 잘 보고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다가 사람들 올라오면은 거기서 난 차익을 실현해서 나오고 걔네들은 그걸 받고 꼬라박고 죽겠지. 그래서 은행주를 막 샀어 사람들이. 근데 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 안 들어가는 거야. 이제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렇잖아.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떨어지잖아. 아니냐? 파는 사람보다 단순하잖아. 근데 멀리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. 근데 멀리 좀 좋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좀 우상향하면은 그냥 날아간다니까. 비추로셀 같은 거 조금 성장 딱 뽑아주니까 그냥 날아가잖아. 그 수출이잖아. 이런 것들 딱딱딱 아들이 맞잖아. 지금은 수출주들이 가는 때고 수출주들은 괜찮아. 내가 볼 땐 재밸류 받으면서 막 날아가는 것들이 이제 나와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내수주는 정책만 바꾸면 돼. 아니야, 와. 걱정하지 마. 언제 오느냐. 이마트도 와. 걱정할 필요 없어. 이마트 또 뭐 주춤하는데 괜찮아. 이거 지금 비용 엄청 나가서 그래. 생각해봐. 올해 그거 새벽 배송 막 시스템 구축했잖아. 캐파 5,000으로 해서 그거 막 나가고 있단 말이야. 그것만 하고 있어. 그래서 반응 보고 다음 단계 이렇게 착착착 단계를 밟아간다고. 그리고 좀 안 나오는 거, 밑으로 안 나오는 거 어때서 다 엎었잖아. 가게 엎으면은 가게 없는데도 또 돈 들어가요. 그 사람도 막 잘랐잖아. 형들 막 자르고 하면은 퇴직금 들어가잖아. 그 지금 비용 저게 커. 그래서 이거를 회사가 체질 개선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실력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. 체질 개선했지. 그리고 떨어질 때 또만큼 떨어졌잖아. 지금 온라인은 성장률이 괜찮아. 우리 맨날 체킹 하거든.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하면은 이제 얼추 된단 말이야. 이마트 무인 계산대로 바뀌었는데 엄청 편하던데. 엄청 빨리 계산할 수 있어. 편하지. 그게 뭔 줄 알아? 그 전문용어로? 소득주도 성장이야. 우리만 재밌으면 돼. 여기 불편한 형들 있어. 불편한 형들 좀 가라고. 아니 왜 불편하면서 막 봐. 댓글 보면 이제 불편한 형들 있어. 이 방송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리 찾아봐도 롯데리체 사라고 한 건 찾아볼 수 없네요. 다 했어! 다 했어! 지금 산 형들 여기 그럼 이 형들은 뭐 이제 꿈꿨어요? 어? 다 했어! 내가 라이브에서 했나? 저기 저 리츠 얘기할 때 했나? 그거 나도 잘 모르겠어. 그리고 어떤 형? 뭐냐 진짜? 텔레만 실시간으로 가격 다 찍어주고 유튜브는 다 끝나면 말하면 뭐하노? 이럴 거면 그냥 누구처럼 텔레그램 유료로 모집해서 해라! 나도 그러고 싶어요! 형 나도 그러고 싶어. 유료로 모집하고 싶어. 근데 내가 그거 잠깐 하고 뭐 튈 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독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받는 거야.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야. 아니 계좌 찍혀 있잖아. 아니 뭐 불편하신 분들 편한 방송 있어요. 많아. 다스베이다, 톡투유, 라이트아웃 뭐 많잖아. 편한 거 보시면 되고. 아니 봐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예술주들이 안심인데 두 달만 버티면 돼 이제. 내년에 그리고 또 배당 받고 금방 또 배당 얻잖아. 세월 금세 빠르지 진짜. 어저께 나 방송 시작한 거 같은데 내년 초면 이제 한 1년이네? 내년엔 되겠지? 돼야지. 뭐? 슈퍼게미. 슈퍼게미!